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조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과 도시군객시설 이런 파트를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죠. 137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개요로서 도시 군 관리계. 이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하여 우리의 토지에 정하는 내용 여섯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미 용도 지역 정리한 바 있고, 용도 지구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이 토지 이용을 1차적으로 규제를 하게 수칭한다라고 했고, 이거 용도 지구는 2차. 그리고 이 용도적 용도 지구만으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보완해서 추가 규제하고자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 했죠. 용도 구역은 종류가 다섯 개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리고 최근에 도입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지정하고 변경하게 될 때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하게 된다.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그리고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되어질 때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지용을 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하는데 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국토 여기저기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할 때꼭 필요로 하는 시설, 기반시설이 있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뭐 등등등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계량을 하게 될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계획적 체계로 개발해서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그 절차가 방대해서 별도로 도시개발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제가 6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2편에서 별도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층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이 정비사업도 도시군가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다. 이 정비사업도 그 사업의 종류가 5개가 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 법도 제3편을 통해서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6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업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공부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찍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 정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양호 환경을 확보하고 또 미관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합니다. 이 구역의 지정과 또 변경 이걸 하게 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이런 용도 구역을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자, 이제 이 용도 구역을 자세히 보겠는데, 137페이지 나와 있죠. 이 용도 구역은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죠. 의의. 의의에서 알아둘 것은 용도 구역은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1차적인 토지형을 또 2차적인 토지형을 규제하고자 지정해 놓고 있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위에 중첩 지정해서 이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건데요. 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서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장소, 구역이 용도구역이죠. 이런 용도구역은 종류가 국토계획법상 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가 있다. 5개가 아니면 용도 구역 아니다. 이렇게 그 5가지 명칭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되죠. 자, 그 5가지가 무엇이냐?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적으로 개, 시, 수, 도, 입. 그래, 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이 다섯 가지를 약자로 개시. 우리가 장사를 하게 하여 아침에 개시한다 그러죠. 그래, 그날 장사를 잘 하려면 수도꼭지 가서 입에다 물을 한 모금 대고 시작하면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 시, 수도, 입 이렇게 해서 5개밖에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이 5가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를 좀 아셔야 돼요. 지정권자.
누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변경하게 되는가? 그리고 지정하게 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시험에서는 광역 도시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리죠? 도시 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이 모두 다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나갑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서 한번 딱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그 계획의 내용대로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토지형을 하도록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토지에 지정되면 우리는 그 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토지 이용을 해야 한다.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때 이 개발 제한구역 이것은 이 누가 제하는가? 자,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개발 제한구역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약적으로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시가와 적용구 시가 나오니까 시도사 이렇게. 시도사. 그런데 원칙입니다. 원칙은 시도사인데요. 외해적으로요. 외해적으로 원칙은 시도사가 정합니다. 그런데 외해적으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한다.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하냐? 이 국장 나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시도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산장보호구역. 이 수산장보호구역은 수산장보호육성차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육지에 따 지정을 하고요. 수산자원이 있는 바다인 해양은 누가 관장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건 꼭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산장보호이니까 수 친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격은 도가 나오니까 바로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고요. 또 그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죠.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 할 수 없다. 이 수산양보도 국토교통부장 할 수 없다. 이네들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입을 가지고 있는 권한권자.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은 다 할 수 있다.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이면 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지정권을 행사했다. 이걸 여러분께서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137페이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지정 목적에서 기억이 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2번 도시장 공격의 지정권자는 기역,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자 138페이지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3번, 1번. 그 다음에 가로 4번 시가와 조정구 지정권자는 1번 시도사가 지정하고 2번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를 지정하고 병행할 때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42페이지 통과하고 143페 보면 5번 나와 있죠. 5번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가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권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가지 중 출제가 유력시 되는 것은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되고요. 최근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두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종합적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가와 전용구역 아니면 입주규제 채석 이렇게 떼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입주규제 채석은 올해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좀 관심있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이 지정을 하게 될때 지정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하죠. 지정 목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장소에다 주로 취하느냐. 이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 인근에 바로 외곽지대에다가 도시의 물류성 확산을 방지하겠어. 이게 도시가 있다 그러면 도시적 외곽지대 이렇게 원처럼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해 가지고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해버리면 그 밑에 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더라도 개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곽지대로 무질서하게 뻗어나간 것을 막자 이거죠. 그래, 도시의 무질서 확산만 하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하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 장국이다라고 묶어놓으면 여기는 개발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개발 장국입니다. 또한 이큰 도시 안에 산이 있다 그러면 이 도시 전쟁 터질들을 대비해서 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군을 관제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있죠. 이 국방부 장관이 이 주변에 있는 땅에서 개발이 있게 되면 이 개발을 통해서 건축물이 올라갈 것이고 건축물을 통해서 간첩들이 군의 기밀을 빼갈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안상 구멍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 국방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지정권이 국토교통부장에게. 그러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렇게 보안상 도시개발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고자 할때 지정 것이 뭐냐 하면 개발 제한구역이지 시가와 조정구는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있게 된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내용 또이 안에서 행위 제한 이런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따로 법률로서 무슨 법이 만들어졌냐? 따로 법률로서 약자로 개특법령.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령에 의해서 바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 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 부락을 취락이라는데 이 취락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여기다 지정하는 취락주가 있는데 이 취락주 이름을 뭐라 할까요? 이 취락주 이름을 집단 취락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 장교 안에 따만 지정하는 집단 취락주고 이렇게 좀 받으세요. 개집. 자, 우리가 취락주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공부했죠. 지난주에 취락주구는 자연 취락주하고 집단 취락주가 있는데 자연 취락주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그 안에 따만 지정을 할수 있다. 그리고 집단 취락주 개집이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때 지정 시 집단 취락주다. 이 정도는 꼭 새겨 두셔라 그랬죠. 그래, 이 집단 취락주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 녹관, 농, 자, 개, 보. 여기 도시자연 공유 안에 떠도 불확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지정하게 되는 것도 집단 취락주인데 여기다
실학시를 취한다. 그럴 때는 따로 법률이 있어요. 그게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하여 이 도시자연공원의 취락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여기 집단취락지정은 우리 시험범위에 벗어나니까 그깟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것만 알아주세요. 취락주는 자연하고 집단으로 구분지정하는데 자연은 녹관농자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내관됐다만 정할 수 있고 집단취락주는 개발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개발지역에다 정한다. 이렇게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단취락주거에서의 행위자도 역시 이 개특법에 하여 제한을 받겠죠. 개발지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은 2번 도시장 공구에 나와 있죠. 이 도시장 공구역은 시도사가 지정하는데 주로 어디까지 하냐.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이게 전국토다. 그러면 도시역 있고 관리적 있고 농림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죠. 전국토는 사용도 주로 구분 지정하는데 이 도시장 공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다만 비도시에다 지은 게 아닙니다. 도시 안에 식생양한 산이 있단 말이죠. 산지에다가 산지개발을 제한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공과 휴식공을 제공하자 지정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정이 있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 그 관리하는 사항은 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처리한다. 여러분이 이 도시자연공간에서의 물건, 토지물건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 법적으로 무엇을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될까?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이 법을 보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 정도를 봐주시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면 138페이지.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렇게 육지가 있다. 바다가 여기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죠. 바다. 이 바다를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고 공유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고 바다를 공유수면 한다. 이 공유수면인 바다에 수산자원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그래서 그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그 나아가야 할 때 보호 육성에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그에 인접한 육지까지 개발 못하도록 하여서 깨끗한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요.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이 도시공간을 결정해서 지하는데 이때 이 육지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 있다. 여기에 그 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 받는가? 여기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허용되는 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를 점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8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바로 건폐율은 40% 이하, 용인은 80% 이하를 저해한다. 이 정도를 알으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 남아있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남아있는데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 교재를 보시면 138페이지 그 지정 목적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하느냐. 자,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별도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시자가 도시 시자거든요. 그리고 도로 가짜죠. 그리고 테라 하자. 그래, 이 도시가 더 나갈 때는 도로가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건물 세워서 도시에 이루어지죠. 그때 도로가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도시가 이루어지면, 계획적인 시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도로는 엉망인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막 개발해서 아파트 세우고 난리 쳐버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질서한 시가화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죠. 무질서한 시가화. 이걸 무질서한 시가를 바로 무질서한 시가화. 무질서한 시가화, 무질서한 시가 이런 것들은 방치하면 안 되겠죠.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죠. 방지를 해야겠죠. 그래, 예컨대 이렇게 인천 광역시 주변에 지금 시가화 조정 요청돼 있는데, 이 도시 지역의 인근 주변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중심부 그 근처는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졌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시가화가. 그런데 주변에는 자연 녹지라든가 그리고 뭐 비도시인 계획 관리죠. 이런 지역으로 돼 있기에 아직 도로가 엉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지역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자연 녹지역을 제2종 일반주로 변경 고시를 했고요. 계획관리역도 뭐 제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 고시했다 합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도적으로 변경 고시가 있게 되면 이 지역이 난리 나죠. 아파트를 짓는 땅이 되었으니까 막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죠. 이런 경우 무질서한 시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개발해서 그 도시를 그 주변 지역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행정청에서 그럴 때는 당분간 여기서는 시가화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딱 5년 이상 20년의 법률청에서 여기는 그런 구역이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겠고 계획적 당연한 개발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당분간 시가화를 유보시키겠다.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정해서 딱 고시버립니다. 그런 구역이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를 딱 지내버리죠.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를 지날 때는 반드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해요. 시가화 유보기간. 이 유보기간을 암기하고 계시는데, 최단은 5년, 최장은 20년. 이 안에서 선택하지 20년 이상, 그러면 틀려요. 5년 미만, 그래도 틀려요. 20년 이내, 그래도 1년, 2년, 3년 다 포함되니까 틀리니까. 최단 기간하고 최장 기간을 동시에 버렸다 늘 것.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시도사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공가로 결정을 할 때 도시공가로 고시를 해줍니다. 시가와 유보기 뭐 18년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묶이게 되죠. 이 기간 동안 묶이고 함부로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시가와 조정에서 풀리게 되느냐. 그래서 이 구역의 실효가 있게 되느냐. 시가와 유보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실효가 돼서 구역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처음에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이 시가와 조정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 이 행위자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 이 행위자는 직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잘 나와요. 시가와 조정구 안에서 행위자는 직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 이 안에서는 행위자가 안에서 야, 이런 행위 할 수 없다라고 행위 제한을 가할 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두셔야 하는데요. 그게 도시군 계획사업인 경우하고요. 도시군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인데, 도시군 계획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상마저도 바로 이 시가와 조정 안에서는 원칙은 금지되고요. 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성이 불가피한경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고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그 사업을 하더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라고 인정한 경우에만 그때 한해서만 예주로 바로 시가와 조정 안에서 도시군계획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해 준 사업은 별도로 관할 지자체장인 특광특특시장으로서 허가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국토개법에 따라 이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금방 언급한 바에 따라 원칙은 금지되고 예주로 허용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이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정이라고 그래. 법정된 행위 한에서만 국토개법령에서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법정된 행위 한에서만 그것도 이 절로 관하고 있는 특별시면 특별시장 이렇게 특광특특시장수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허가지 신고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여 안에서 시가와 조정 안에서 신고사항이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이후부터는 시가와 조정 안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엄하게 바로 규제를 합니다. 신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허가사항만 있다. 허가사항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정된 행위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어왔어요. 법정된 행위 안에서만 허가 받고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고 이 법정된 행위를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처벌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고요. 원상회복해라고 명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비용은 이반적에 부담을 시키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법정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교재에 나와있죠. 그걸 한번 눈으로 훑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139페이지 있죠. 13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한 자가 행하는 그 다음에 건축물로 그리고 시설의 건축, 박스 안에 축산이, 퇴비산이 이런 것들이죠. 창고 이런 것들은 바로 건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으로서 주택, 특히 A 봐보세요. 주택의 증축은 되지만 신축은 안 된다는 것. 증축을 할 때도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 증축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주택에 그 부속되는 부속 건축물 있죠. 부속 건축물은 건축도 바로 33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데요. 건축이라고 하는 말 신축, 증축, 재축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대선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을 설치한 농로, 제방, 사방시설을 설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관한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3번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을 설치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 그거 제목만 좀 봐두시고 박스 그 3번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F,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이런 것들 다 허가받으면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5번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기묘 안에서의 개축, 재축, 대손도 허가받으면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7번에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8번 종교시설의 증축도 허가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임목벌채 조림, 용림, 토석의 채취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3번 토지 합병과 분할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됩니다. 허가 대상 행위가 그 정도는 된다. 자, 그 다음에요.
138페이지 다시 시가와 조정구 시리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한 도시 군가를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이르면 지정했던 국토교통장 시도사는 그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3번의 시가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의 기간을 범해서 바로 도시 군가로 정해서 고시를 해준다는 것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목적 꼭 봐두세요.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한다. 동그란 1번에 있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한다. 그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5년 이상 20년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정도를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143페이지 보면은 그 원상회복명령 그 파트 바로 시가와 조정구에 안에서 허가 대상 허가 받지 않고 그 개발을 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을 했다. 그러면 원상회복명을 내리고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 따른 행정대집행에 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저 벌칙에 나오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칙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칙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와 있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될 걸로 사료 되니까 철저한 정리를 해서 점수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지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래,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요, 도시적 안 했다 마치 합니다. 비도시적은 지정하지 못한다. 지정권자라도. 이 도시적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인구와 산을 밀집했던 그 지역들, 여기저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들이 많죠. 도심과 부도심 등등등 과학의 중추 역할을 했던 시설 주변 지역, 터미널 근처라든가 뭐 철도 역사 주변 지역 이런 지역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을 그 지역을 그 다시 신속한 개발 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다시 몰려들게 하자. 그래서 이 도시가 시 애각지로만 계속 수평적으로 평창하는 것을 좀 방지해서 다시 안쪽으로 사람이 모이도록 해서 하나의 도시로 관리할 때 비용을 최소화시키자 하여 도입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제도인데요. 그래, 입지라고 하는 것은 땅 지자, 이 땅이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는데 자,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 간에 그런 지역들이 있다.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뭐, 철도 역사, 터미널 주변 지역, 그동안 중추 역할을 했던 문화시설, 뭐, 이런 시설 주변 지역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 구역을 먼저 지합니다. 그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그래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이렇게 지정했다 합시다. 지정했다면 그 안에 토지가 있겠죠. 이 지자가 땅 지자니까요.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따 입자가 세울림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건축물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땅에 따 세우는 건축물 이게 입지의 입지. 이런 건축물을 세울 때 저기는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가 있죠. 그 규제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시설 넣고 시설 넣고 시설해서 거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자 하여 도입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 배제하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짜가지고 이 계획을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셔서 이 계획대로 신속한 개발을 통하여 거점적으로 육성해 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군갈기의 결정권자들이 지정을 하게 될 때 어디다 지정을 할 수 있냐? 지정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여러분은 이 지정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 144페이지에 박스 1, 2, 3, 4, 5, 6-1, 6-2, 6-3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이걸 별표 5개 치고 달달달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거기 보면 도시 군 기본계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과 생활권 그 중심지역 그리고 철도역사, 터미널, 항망, 공항, 문화시설 등 이런 그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세계해상 이렇게 뭐 철도가 지하철이 일반적인 도로가 이렇게 세계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여기를 기준해서 1km 이내 지역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안을 집중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해상 1km 이내 이 수치를 좀 암기하시고 자 세계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4번 도시 및 주관경 정부 따른 노후 불량건 주민이 밀집한 주거지역하고 또는 공업지역이 정비가 시급하다 그런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5번 6-3번 동시에 묶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바로 도시경제 기반형 그것도 줄 것이고 6-3번 근린재생형 그것도 줄 거예요. 그래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들 또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런 지역도 지정할 수 있구나. 그 다음 6-1번 특히 6-1번 특히 중요표 6-1번 특히 중요표 거기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지는 산업단지란 게 종류가 4개 있어요. 4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래서 산업단지 준에서 개발하자 할 때 정시 또 준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지들이 지정되어질 때 어떠한 단지에 따만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냐. 아까 입지규제 최소는 도시장 안에 따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에 따만 지정할 수 있거나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라 지정되어지는 산업단지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 중 여기는 지정 못한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지정할 수 없고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따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6-2번 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1-1번 보면 반드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규제 최소를 지정해야 되지 다른 법률을 통해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래 다른 법률에서 도시 군갈기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규제 최소 결정과 입주규제 최소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즉, 이 국토계법에 근거해서만 입주규제 최소 결정과 입주규제 최소 계획을 결정해라 그 말이죠. 다른 법률을 통해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입주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정하는데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되냐. 바로 그 입지규제 최소 구역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꼭 정해주고 건폐율 용률 높이 정해주고 지역 기반수 확보 정해주고 용도지역 용도주고 그리고 도시 군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주고 특히 5번 다른 법률 규정 후 적용 후 완화, 배제, 그따 체크, 강화하면 틀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바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5번에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도시 군가로 도시 군관리의 결정권자가 지정해 가지고
그 공적 자금을 투하해서 이 지역을 거점적으로 개발과 점을 통해서 육성해 나갑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이 입주지의 최소 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발 사업 개발하게 한다. 그때는 바로 그 안에 뭐 시민광장, 공용시장 등등 이런 걸 넣을 건데 그런 기반설 설치할 때 쓰기 위한 비용을 좀 부담을 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때 부담시키게 되는 한도는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설 확보를 위한 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설 부지 또는 설치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저 8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 용도 지구에서 여러 가지 그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동그라미 기억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을 배제해버립니다. 어떤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해버리냐 주택법들은 주택의 배치, 부대, 봉쇄, 설치 기준과 대지, 조성 기준은 적용하지 않겠다. 주차장법에 따른 보호설치장 설치 기준도 적용하지 않겠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확보 기준도 적용을 배제해서 규제를 대폭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 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정리하느냐 쭉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가서 150페이지 예제 1번을 풀어보고 2번을 좀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기출문제인데 32회 때 나온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계는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가와 조정계는 도시역과 그 주변지 물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게 하여 시도사가 도시군 기본계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기본계획이 틀렸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시가와 유보기한은 5년 이상 20년에 기간한다. 이게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사 일을 고시해야 된다. 바로 고시하고 시가와 조정구 지정결정 그 고시일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결정은 언제 효력이 되느냐?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날이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사가 시가와 조정구 지목자를 달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공격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에서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주민의 요청이 있어가면 안 되고 관계중앙행정경화로 정한 요청이 있어야 되고 시도사가 인정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장 인정해야만이 시가와 조정사업을 시가와 조정관에서 바로 도시공격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은 완전히 틀렸죠. 5번 시가와 조정관에서 임모벌채 조림 용립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랬죠. 자, 예제 2번 볼까요? 국토개법령상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기업,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로 정할 수 있다. 맞죠? 니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디귿,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를 정할 수 있다. 틀렸죠. 반드시 입지규제 최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특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고로 답은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업과 니은이
맞는 거니까 기억과 니은이 있는 2번만 답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 3번 내용을 볼 겁니다. 쉬었다가 이 내용을 또 보도록 하죠. 기반수로 설정 계랴. 자, 지금까지 용도 구역인 개, 시, 수, 도, 입을 정리했습니다. 자, 쉬었다 하죠.